됐습니다. 예, 보겠습니다. 소방실법입니다. 소방실법 두 개 나옵니다. 두 개. 양이 좀 많고 암기하신 게 좀 많습니다. 그래서 요 압축했으니까 요 전체적인 내용들을 중에서도 한 3분의 2는 다 정리해야 됩니다. 자, 화재 예방과 소방시설법이죠. 첫 번째 용어적인 용어적인 화재 예방이니까 당연히 소방시설이니까 소방시설에 관한 용어 나옵니다. 화재 예방과 화재 예방 정책하고요. 소방시설에 관한 사항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소방시설에 관한 용어죠. 소방시설. 이것도 막 우리 실무 때도 배우실 사항인데, 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소화설비, 불끄는 소화설비죠. 소화설비고요. 그 다음에 경보설비, 백경보설비 있어요. 그 다음에 피난구조입니다. 피난구조설비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소화활동설비, 소화, 먼저 용수실, 소화용수설비. 불끄는 소화용수설비, 소화용수설비가 있다. 있고요. 그다음에 소방활동, 소방활동설비, 소방활동설비에서 총 다섯 가지 설비가 있습니다. 소경피용동 이렇게 저는 부릅니다. 소경피용동에서 총해서 이렇게 활동설비해서 총 5개 설비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어떤 설비의 구분이죠. 따라오십시오. 상세하게 내외에 있는 내부에 있는 것들은 뭐 소화 불 끄는 장치, 경보 사인을 울린다 등이 중요합니다. 뭐 소화 물 장치죠. 물차 저수소 등이 포함되고 활동하는 장비들이 포함됩니다. 그런데 피난구조, 피난구조. 피난구조 설비가 이제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피난을 위해서 각각 뭐 계단 등이 다 포함됩니다. 포함되는데요. 특히 요점이 구조, 인명구조입니다. 인명구조기구. 인명구조기구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인명구조기구 해서 보시면 방열복, 공기호흡기와 인공소생기가 여기 포함됩니다. 그것도 인명구조니까 피난구조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인명구조, 방열복, 공기호흡기, 인공소생기가 여기 피난구조에 포함되더라. 인명구조다. 이렇게 해서 이것도 여기 포함된다. 주십시오. 그 외에는 뭐 외울 수가 없고, 외울 수도 없고, 우리 시험에 안 나옵니다. 자, 됐습니다. 자, 다음에 소방시설 등, 소방시설 등, 소방시설 등, 요것도 외웠어요, 외웠어요. 다 외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다 알죠? 소방시설들, 소경평 다 포함됩니다. 소방시설 등에 보시면 소방시설들 다 여기에 포함됩니다. 뿐 아니고요, 이 비상구 여기에 포함됩니다. 포함되고요, 방화, 문과 방화셨답니다. 방화, 방화셨다가 네 가지가 여기에 예, 포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소방시설. 비상구, 그 다음에 방화문과 방화셧다가 여기에 포함이 되어진다 하고요. 요 소방시설 등, 요 소방시설 등은 내부적으로 구성품들, 내부적 구성하는 각종 어떤 재료인 재료가 무엇이냐, 부를 때 소방용품, 이렇게 부릅니다. 요 소방시설 등에 구성하는 내부 품목이 뭐냐, 그때 소방용품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요 용품에 관한 용어, 소방시설 등을 구성한 내부적인 재료가 무엇이냐, 소방용품이라고 다 쓰라 이렇게 나올 수가 있으니까 꼭 외워주십시오. 자, 그 밑에 있는 상들은 우리 시험에 안 넣습니다. 넘어가시고요. 오른편입니다. 오른편에 특정 소방 대상물 이런 것이 딱 나옵니다. 이거 뭐냐면 소방대상물 중에 특징이다. 이건요, 요쪽에서 소방시설, 요 있는 소방시설, 요 소방시설 등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 어떤 건물을 말합니다. 그래서 특정하면 소방대상물 중에서 소방시설들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 것들을 말한다. 소방시설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소방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 것이 특정 소방대상물이라고 합니다. 소방대상물 참 많지만 그 중에서도 특정이 딱 붙으면 소방시설 등을 설치해야 되는 대상 건물을 말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참 많습니다. 엄청 많아요. 엄청 많은데 이건 말 필요가 없습니다. 요 중에서 보시면요, 주택 건물도 몇 가지가 포함이 되어집니다. 일단은 이제 법이 바뀐 상태도 있지만 그 뭐 무시하십시오. 무시하시고 여기 갑니다. 우리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여기에 포함됩니다. 포함되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저기 기숙사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집니다. 이것들 외에 보시면 참 많죠. 참 많아. 단독 주택도 있는 것이고 기타 많습니다. 이것입니다. 요 아파트나 기숙사는 소화전이 필요합니다. 그 외에는 소화전이 필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요 기타 쪽에서 보시면 어떤 주택용 소방시설, 주택용 소방시설은 또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아파트와 기숙사는 특징에 포함돼서 소화전 등을 갖추는데 이것들 외 기타 주택 건물들은요, 주택용 소방시설 여기서 갖추느냐, 이것이 무엇이냐, 또 시험에 한번 나오는 게 있습니다. 소화기는 빨간 소화기 이거고 단독 경보형 감지기 이것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은요, 기준 설치 기준 이것은 해당 시도 조례에 따른다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특정 소방에 포함된 주택들, 아파트 기숙사 외에 기타 같은 주택용 소방이 필요한데, 이것은 단독 경보과 감지기와 소화기가 필요한데, 이것은 시도 조례에 따라서 설치한다. 이렇게 해서 이것들 알아주십시오. 그 다음에 무창청 나옵니다. 무창청. 그래서 그건 지금 잘 나온 상입니다.
무창층이죠. 무창층. 무창층이 뭐냐입니다. 무창층이 뭐냐. 무창층이 항상 무엇이랍니다. 아니, 이것은요. 건물 지하층 말고, 지하층 말고요. 지상층에 보시면 있습니다. 중에서도 이제 창문이 아예 없어요. 창문이 아예 없거나, 창문이 있다 해도 창문 큽니다. 창문이 있다 해도 창문의 개거부, 요 창문 개거부 크기가 보시면, 이것이 해당층 바닥 면적의 30분의 1 이하인 층을 말한다 합니다. 그래서 창문이 있어도 창문 크기가 해당 그 바닥면에서 30분의 1 이하인 층을 말합니다. 말이에요. 할 때 요 설치 기준이 있다 합니다. 그래서요. 이것들 말입니다. 일단요. 지름 요것이 50cm 이상, 50cm 이상 되게 하라. 한 번 있습니다. 있고요. 또 있습니다. 지표. 지표에서 이 높이가 보시면 1.2m가 안 되게 하라. 그래서 요 지름이 50cm 폭 이상, 또 요 높이가 1.2m 폭 이하가 되게 하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있고요. 창살 등이 있으면 안 돼. 예? 바깥 까부수고 나올 수 있는 형태가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선생님이 나올 수 있습니다. 무창창 보시고요. 자, 또 있습니다. 피난층입니다. 피난층 보시면요. 보세요. 지상층 1층 말고 2층, 3층입니다. 바로 바깥쪽 출구를 갖춘 층. 이게 바로 피난층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도서다 이렇게 나온 지 한 번 있습니다. 해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화재 안전을 위해서 안전정책을 수립합니다. 국가에서 화재 안전정책을 세웁니다. 그런데요. 이걸 잘 세우기 위해서요. 화재입니다. 화재 안전정책입니다. 화재 안전정책을 위한 기본계획을 또 세웁니다. 요 계획은요. 소방청장이 세우는데 5년마다 세운다. 이렇게 또 체크하십시오. 하시고요. 여기에 맞춰가지고요. 소방청의 소방 화재 안전정책 시행이에요. 시행계획 보시면 이것도 역시 소방청장이 세우는데 이것은요. 매년 수립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또 있습니다. 화재 안전정책 세부 시행입니다. 세부 시행. 이것도 세웁니다. 세워요. 이것은 시, 도지사 또요 관계 행정기관 장들이 이것을 역시 매년 수립을 하게 되어져 있다랍니다. 그래서 화재 안전정책 기본계획 소방청장 5년, 시행계획도 소방청장 매년. 근데요 세부 시행계획은요 시, 도지사, 중앙장들이 매년 세운다. 세 가지 계획이 나옵니다. 이것도 체크를 해두세요. 밑에 이번에 1, 2, 3번 있습니다. 보시고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페이지. 자, 넘어가십니다. 다음 페이지. 자,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제 소방을 위한 특별조사를 실시한다. 저 지금 나오신 상입니다. 정밀하게 소방특별조사. 이것을 실시해서 내부적인 아주 위험 요인을 파악하겠다라는 것이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방을 위해 특별하게 조사하겠다랍니다. 이것은 말입니다. 소방청장, 소방본부서에서 실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조사를 할 수 있어요. 있습니다. 그런데 요 대상은 대상에 포함이 되어지면 좋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 대상을 들어갈 때 공정하게 잘 선정해야 돼요. 대상자를 공정하게 잘 선정을 다 해야 됩니다. 공정 선정할 것인데 공정 선정을 잘 하기 위해서요 소방 특별 조사 위원회를 두어서 선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선정을 잘하기 위해서 소방특별조사위원회를 두어서 선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건요 소방본부에서 이것을 설치하며 요 위원장은 소방본부장이 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소방특별조사위원회를 두어서 이제 공정 선정할 수 있는데 요는 소방본부에서 할 것이고 본부장이 위원장이 된다라는 부분도 같이 보십시오. 자, 또 소방청장은 중앙소방특별조사단을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21명까지다 이렇게 말하십시오. 소방청장은 중앙소방특별조사단을 구성할 수 있는데 21명까지다 이렇게 보시고요. 소방특별조사위원회는 소방청장, 소방본부장이 두며 또 본부장이 위원장이 된다 이렇게 해서 구분해서 소방서는 여기 둘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차이점도 다 시험에 나오는 상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대상 선정이 딱 되겠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요 소방 대상이 무엇이냐 이렇게 딱 되어 있어요. 그것이 가운데 박스 보이죠. 박스 보입니다. 일단입니다. 첫째입니다. 화재 경계 지구 안에 있으며 싫든 좋든 다 1년에 한 번씩 실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 포함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보세요. 자체 점검, 소방시설 자체 점검이세요. 자체 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했다라면 안 됩니다. 안 돼요. 안 됩니다. 한 것이 대충 했다 할 때 이걸 딱 띄웁니다. 그래서 자체 점검을 실시한 것이 불성실, 불완전할 때 그때 소방특별조사 띄운다. 대충 했다. 여기 봅니다. 그래서 안 한 것이 아닙니다. 아니요. 한 것이 대충 했을 때 특별조사 띄운다. 등등이 있다. 이렇게 아십시오. 자, 다음에 또 있습니다. 하는 방법입니다. 요 할 때 이겁니다.
마음대로 못합니다. 먼저요. 첫 번째 나보세요. 첫 번째는 하고자 할 때, 하고자 날 7일 전까지 관계인한테 이 사실을요, 통지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있어요. 그리고 또 있습니다. 밤에는 또 승낙 없이, 밤에는 못한다. 원칙입니다. 원칙이 또 있습니다. 그 위에, 제일 위에 있어요. 제일 위에. 개인용 죽어도 마음대로 못한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이에요. 원칙입니다. 7일 전 통제할 것이고, 밤에 못하고, 개인용 죽어도 못한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있습니다. 보세요. 여기가 또 나옵니다. 여기 다 나와요. 승낙 있으면 밤에도 할 수 있고 또 바로 가서 할 수도 있고 개인 주어 갈 수가 있다랍니다. 있어요. 또 긴급할 때는 바로 가서 또 밤에 가서 또 개인 주어 가서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목적 달성을 위해서도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목적을 위해서죠. 목적에서 나이트클럽 밤에 불시에 가야 비상구 폐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목적을 위해서다. 목적을 위해서 그죠. 사전에 통제하면 다 오픈 개방합니다. 비상구 잠그는데. 밤에 불시에 가야 나이트클럽 룸살롱들 비상구 폐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시에 갈 수 있습니다. 성낙이 있거나 긴급하거나 목적이 있으면 무시하고 그냥 바로 가서 할 수 있다. 이 말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나오는 상들입니다. 방법이 있고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방법 보면 이만 보이죠? 이만 보입니다. 자, 사전 통지해 줍니다. 그러면 관계인들이 조사에 대해서 연기입니다. 연기 요청을 할 수 있다. 라는 말 딱 보입니다. 그런데요, 연기 요청 한다 해도 여기에 응답해 줄 의무가 없습니다. 말도 할 필요 없어요. 저 싫다. 좀 기우세요. 해도 그냥 무시입니다. 무시하면 돼. 무시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요청해도 조사는요, 무시할 수 있어요. 바로 가서 할 수 있습니다. 있어. 하지만, 연기하고자 해줄 때는 그냥 조사 개시 전까지만 알리만 주면 된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연기 중에도 응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어쩌면 하고자 할 때는 개시 전까지만 알려주면 된다. 이런 말 딱 보입니다. 해서 해보니까요, 아주 어떤 문제점이 있다 확인이 딱 되었습니다. 문제가 있다. 랍니다. 그럼 당신들, 개수하라. 각종 어떤, 명령을 딱, 명령을 딱 합니다. 명령을 딱 하고 또 동시에 각종 어떤 벌금도 부과합니다. 부과합니다. 하는데요, 이분들이 이 명령과 벌금을 무서워 안 합니다. 무서워 안 해요. 그래서 내가 벌금 한 1,000만 원 내고 계속 이거 하루 임금에서 매출이 뭐 5천만 원 나온다. 그러면 계속 벌금 냅니다. 네. 그러니까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이해합니다. 이 이행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요, 인터넷에 공고해서 당신들 업장 망하게 한다. 그죠? 저 업장 가지고 불나면 타속 쏜다. 이렇게 인터넷에 공개버린다. 그래서 공개하니까 이때 무서우니까 그 뒤에 이행한다. 하면 즉시 삭제를 해준다.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으로 이때 오겠다 할 때 공개를 딱 해서 그죠? 만천에 알려버리면 이제 더 위험하니까 이제 이때 이해한다. 이제 해법한다. 이해할 밑에 있습니다. 자, 보시고요. 그래서 소방청 상당 나올 수 있습니다. 한번 확인합시오. 자, 그 다음에 오른편에 보시면 그것도 시험에 좀 나올 순서가 되었습니다. 또 지금 나올 겁니다. 자, 이겁니다. 건축입니다. 건축에 갑니다. 행정청에서. 그래서 시군구에서 건축하죠. 주로 시군구청에서 주로 이 건축협약을 합니다. 해요. 하는데 이제 허가입니다. 마음대로 못합니다. 어떤 분들은요, 마음대로 못해요. 어떤 분들은요, 허가제입니다. 허가 전에 소방서한테 알려가지고요, 소방동입니다. 소방동의. 이 소방동의를 얻어야 건축 허가를 할 수 있는 대상 건물이 있다랍니다. 그래서 소방본부나 소방서한테 소방동의를 얻어야 건축을 할 수 있는 건물이 있습니다. 해서요. 그 대상이 무엇이냐가 또 박스에 쫙 넣는데 다 그것도 다시 봐야 됩니다. 첫 번째입니다. 연 면적이 400 이상이면 다 여기에 포함이 되어집니다. 하지만요, 요 중에서도 학교입니다, 학교. 학교 시설 건물들은요, 전부 다 100부터 다 여기에 포함되어집니다. 그 다음에요, 수련 시설이라든지 또요, 노이자 시설 같은 애들 모이는 것도, 그것은 200부터 다 합니다. 따로 있습니다. 의료 재활 시설, 요양병원 하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입원실이 있는 정신병원이 포함됩니다. 의료재활시설, 요양병원하고요, 입원실 갖춘 정신병원은 300부터 여기에 포함이 되어지고, 그거는 전부 다 400부터다랍니다. 이때 소방서에서 소방 동의해줘야 허가할 수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두 번째, 주차장 부분, 또 요 차고네, 요때 해당 것은 이 바닥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부터 소방 동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요, 주차 빌딩 같은 경우는요, 20대 이상 있을 때 이게 포함이 되어진다. 되어 있습니다. 자, 또 보면 지하층 같은 경우는요, 지하층과 무창층 같은 경우는요, 150부터 여기에 포함이 되어지는데, 요 지하층이 공연장 등으로 설 때는요, 100부터 여기에 포함된다 해서, 이것들은 소방 동의 얻어야 허가를 할 수 있는 대상금이 된다. 중요한 사항입니다. 꼭 보여주시고요. 자, 있습니다. 주시고. 자, 규모 작은 건축 신고하는 규모 작은
그 있어요. 건축신고. 이건요, 건축 신고대상, 어머니들은요, 건축신고입니다. 신고. 신고 수리죠. 신고 수리하면, 수리하면 지체 없이 이 사실을 통지만 해주면 된다. 이렇게 또 나옵니다. 나가죠. 해서, 자, 사전 동의 신청합니다. 신청하죠. 그러면요, 5일 안에 동의 여부를 알려준다. 가장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규모 큰 특급 소방은요, 10일 안에 알려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보셔야 되는 상들입니다. 그래서 천천히 해서 외우십시오. 자, 보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 5번입니다. 5번. 이것이 저번 시험 나왔던 상입니다. 자, 소방시설 설치할 때에도 마음대로 못합니다. 못해요. 이렇게 합니다. 보세요. 자, 관계인들이 말입니다. 소방시설. 요 소방시설 요 설치합니다. 소방시설 설치. 요 설치입니다. 설치. 설치할 때입니다. 설치할 때 마음대로 못합니다. 못해요. 설치할 때는요. 이 소방청장이 고시하는요. 화재 안전 기준 여기에 맞도록 설치를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있어요. 저 소방청장이 발표 고시하는 화재 안전 기준에 부합되게 설치를 딱 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1번이죠. 그 밑에 3번입니다. 어떤 것은 강화되는 것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해요. 뭐냐면 요즘다 요 시절 중에서요. 중에서도 보시면 소화설비하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어쩝니까 저기 소화용수설비하고요. 활동설비입니다. 소화설비와 소화용수설비와 소방활동설비 세 개 나옵니다. 이제 소화설비 중에서 소화기는 뺀다 합니다. 이것들은 화재 기준보다 더욱더 강화되어져 있는 거죠. 지진 나도 물이 나오게끔요. 요것들은 특기입니다. 요것도 기본 이거요. 특기입니다. 특기 보시면 내진 설계 기준 여기에도 맞게라라는 말을 보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소방청장이 발표하는데요. 보통은 화재 기준이 있습니다. 하지만요, 요것도 소용동 소화 용수 활동 설비는요. 지진 나도 물 나오게끔 내진 설계 기준에 맞게 해라. 더욱더 강화되는 설비가 또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그것이 1번과 3번 보십시오. 해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4번입니다. 4번 보세요. 자, 어떤 것입니다. 신축입니다. 어떤 것이 신축합니다. 신축하는 건물이 있어요. 신축한 건물이에요. 요 건물 속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요 건물 속에 있는 소방시설입니다. 소방시설 있어요. 신축하는 건물인데 요 건물 속에 있는 소방시설. 요것들은 성능 위주 설계가 필요한 건물이 있다라고 합니다. 해요. 이것이 접시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 건물이 뭐냐? 그래서 보시면 30층 이상 되는 건물들 다 여기 포함됩니다. 여기 지하층이 또 여기에 포함되네요. 그 다음에 또 보시면 높이가요. 100m 이상 높이가 된 건물들 다 여기 포함됩니다. 자, 또 연면적이 20만 이상 건물들 다 여기 포함이 되어집니다.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습니다. 저기 영화입니다. 영화관인데 10관 이상 안에 상영관이 10관 이상 되는 영화관 또 이게 포함된다. 가지만 보십시오. 그래서 30층 지하층 포함 3층 그다음에 100m 또 연면적 20만 그다음에 영화 상영관이 10관 이상 건물들 소방시설 설치할 때 성능 위주 설계라라고 하는 그 이런 법칙이 있고 접으시면 이것이 또 나와 접으시면 나왔습니다. 그래서 4번 더 보십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이죠. 소방청장은요, 화재 안전기준 등이죠. 각종 소방기준들, 요것들을 3년마다 항상 정비하게 되어져 있다. 그래서 소방청장은 각종 어떤 소방기준 등은 3년마다 한 번씩 정비하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것도 같이 체크를 살짝 해주세요. 자, 그래서 이것도 저번에 나왔던 상이고요. 다음 장 넘어갑니다. 6번 가볼게요. 6번은 또 이겁니다. 6번도 다 아셔야 됩니다. 자, 특정 소방시설, 소방시설이 있는 바로 특정 소방 대상물이 있습니다. 이것들, 요 건축물에 각종 공사입니다. 그래서 뭐 신축부터 해가지고 공사예요. 공사할 때 보시면 공사하는 시공자는요, 요 특정 소방 대상물에서 공사할 때 혹시나 화재 위험 작업을 할 때에는요, 요 장소에 임시 소방시설을 설치하더라라는 말을 봅니다. 해서 특정 소방 대상물의 각종 어떤 신축, 정축 등에 공사하는 공사 시공자는 화재 위험 작업하기 전에 그 장소에 임시 소방시설을 설치해라. 해서 임시 소방시설입니다. 이것도 6번에 1번에 있으니까 보십시오.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7번. 7번 상이 또 중요합니다. 7번 상이 또 중요해요. 잉? 자, 7번 상이 또 중요합니다. 7번 상 중요합니다. 잉? 자, 화재는 화재 안전 기준이 계속 바뀝니다. 화재 안전 기준이 바뀌어요. 더 강화되겠죠. 계속 강화되게 바뀌죠. 절대 뭐, 보시면 이건 계속 기준이 강화됩니다. 강화되고, 바뀝니다. 바뀌어요. 바뀝니다. 근데요, 강화됐습니다. 강화 딱 되어도요. 보세요. 강화 딱 되어도요. 기존분들, 기존 건물이 있습니다. 기존 건물이 있습니다. 또 보시면, 자, 그 전에, 이미 신축 공사를 하고 있는, 건물도 있습니다. 건물도 있습니다. 자, 또 보니까요. 보니까, 개축 공사하고 있는 건물도 있습니다. 또요, 재축하는 공사하는 건물도 있습니다. 또 뭐, 대수선 등하는 건물도 막 보입니다. 막 보입니다. 근데요, 요, 기존 건물 쓰고 있고, 또 공사는 진행 중에, 과정에, 그 이후에, 그 이후에 이것이 강화 딱 되었습니다. 강화되었어. 그러면요, 원칙입니다. 무시하고, 종전 기준에 맞게 계속 공사를, 여기에 맞게 공사를 하면 된다. 또 이용하면 된다. 원칙입니다. 그래서, 뭐, 강화되어도 무시하고, 종전처럼 계속 이용할 수 있다. 공사할 수 있다. 그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입니다. 그런데요, 강화된 기준에 따를 몇 가지는 강화된 기준에 따를 것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돈 별로 안 됩니다. 안 들어요. 뭐냐면 이겁니다. 보시면 소화기 경보기, 소화기, 경보기, 속보기 몇 개 더 나와라. 돈이 안 들어. 그러면 몇 개 더 사와서 붙이라겠죠. 소화기, 경보기, 속보기는 그냥 몇 개 더 사와서 붙이면 됩니다. 이해가 됩니다. 또 있습니다. 노유자시설, 공동구시설, 또요, 의료시설 등은요, 돈이 들어도 이것은 강화된 데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돈 안 드는 소화기, 경보기, 속보기 하고요. 그 다음에 위험한 노유자시설들, 공동구시설들, 의료시설 등은요, 강화된 데 맞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강화되어도 강화된 데 맞추라, 이렇게 또 법의 업무가 딱 나옵니다. 나와요. 그 내용이 또 이번에 있습니다. 자, 보시고요. 또 있습니다. 또 하나 더 있습니다. 피난구조. 피난구조 설비, 이것도 돈 좀 듭니다. 그래도 이것도 맞추라. 그래서 소화기, 경보기, 속보기, 또 피난구조 설비 전부다. 그 다음에 노유자시설, 공동구시설, 어르신들 등 강화된 데 따르라. 그것도 합니다. 여행. 자, 또 있습니다. 근데입니다. 건물을 정축하는 과정 진행 중에, 또요, 건축물의 용도 변경하는 과정 진행 중에 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딴 거 말고요, 정축과 용도 변경하고 있는 중에 강화되었다. 이 경우는, 이것은 강화된 데 기준에, 강화 기준에 맞추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딴 거 말고요, 정축과 용도 변경할 때는 강화된 기준에 따르게 되어져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겠어요? 근데 보세요. 근데 보시면 정축은 원래 있던 건물 부분 또 포함해서 전부 다 맞춘다 합니다. 근데 용도 변경은요, 지금 용도 변경하는 요 부분만 강화된데 맞추면 된다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정축은요, 정축 부분뿐 아니고 건물 전부 다 강화된데 맞춘다. 근데 용도 변경은 용도 변경되는 그 해당 그 호실만 강화된데 맞추면 된다. 이렇게 해서 내용이 틀립니다. 정축은 전부 다, 용도 변경하는 부분만 강화된 따른다. 요 차이점이 있으니까 이것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중요하게 얘기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방염 쪽은 이제 다 통과를 하겠습니다. 방염 쪽. 불 붙지 않는 물질 설치라는 건물이 있는데, 딴 거고요. 그건 보시면, 3번상에 11층 이상인 것들 다 포함되는데, 아파트는 제외한다. 이걸 잘 봐주시고, 딴 건 통과합니다. 내부에 불 붙지 않는 커튼 등을 설치하는 방염 대상 건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7번 중요하죠. 항상 우리 소방안전관리자 들은 바로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이 있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는 바로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이 있다. 이렇게 또 됩니다. 일단 소방안전관리자, 방어관리자 임명이 되어있죠. 여기서 보시면 특급이 있고요. 1급이 있고요. 2급이 있고, 3급이 있습니다. 있는데 참기시 또 암기됩니다. 아파트만 따로 띄어서 또 분리하십니다. 보세요. 아파트는 그냥 초고층과 고층 내용이 똑같아요. 보십니다. 그래서 뭐 있죠? 보시면 뭐 50층 이상이 되거나 또 높이가 200m 이상 똑같아요. 이것도 보시면 3층 이상이나 또 100m 내용이 똑같아요. 그래서 아파트는 건축부에 있는 고층과 초고층과 맞춰서 이렇게 갑니다. 똑같아요. 50층 200m,
담임청 PD만 또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다 지울게요. 자, 이겁니다. 이건. 이거는요, 특급 1급, 특급 1급 외에 기타 업무 관리 대상 주택들 다 2급에 다 포함됩니다. 특급 말, 특급 1급 말고 기타 업무 대상 다 2급에 포함됩니다. 2급에 포함돼요. 상급은 알 필요가 없습니다. 알 필요 없어요. 알 필요 없습니다. 기타 건물들, 기타 건물들이 머리 아픕니다. 보세요. 특급은요, 특급은 30층 이상이 되거나, 또는요, 120m 이상이거나, 또는요, 또는 보시면 저기 연면적이 20만 이상 건물을 말합니다. 아까 보니까 성능주 성능 아까 봤습니다. 성능주 성능주 보시면 그때는 30층 100m 20만이죠. 특급은 30층 120m 20만 120m 이 차이가 또 있어. 특급 그 성능주와 이 차이 납니다. 차이 나요. 차이 납니다. 그 성능주 성능주 설계할 때 성능주 설계 아까 봤죠. 앞페이지 보세요. 앞페이지 보시면 성능주 설계 제일 밑에 박스 아무니까 박스 보시면 그때는 연면적 20만 30층 100m 근데 특급의 기타 일반 건물 건물들은요 30층 120m 20만 그래서 높이에서 성능 위주와 기타 건물 특급과 차이 납니다. 기타 건물의 특급의 기타 건물들 아파트 말고 보시면 일단 30층 120m 또 20만인데 성능 위주는요 30층 100m 120m 차이 납니다. 차이 나요. 네 이때입니다. 요 기타 건물일 때만 보세요. 아파트는요 지하층이 포함이 안 됩니다. 그런데 기타 건물들은 30층에 여기 지하층에 또 포함된다. 이것도 똑같아요. 아까 특급 성능도 지하층 포함됐죠. 그래서 기타 건물은 지하층이 포함됩니다. 1급은요. 1급입니다. 1급은요. 1급은 11층 이상 되는 기타 건물들 또는요 연면적 15,000 이상의 기타 건물들 1급에 포함이 되어진다 합니다. 자, 또 2급입니다. 2급에 기타 건물들 보시면 업무 관리 만약에 전문가 국보나 보물로 결정이 되어져 있는 목조 건물들 다 2급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까지만 보시고 딴 거 다 보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십니다. 넘어가시고 다음 장입니다. 그러면요 여기에 딱 포함이 딱 되어지면요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딱 포함이 되었다 그러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게 되어져 있다 라는 것이 또 나옵니다. 보세요. 다음 페이지 있습니다. 자, 소방안전관리자 선임한다 하죠. 12분에 있습니다. 12분에 320페이지 보고요. 그럼 1번 딱 보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부터 3번 선임하면 선임 14일 요 선임하면 14일 날에 요 소방본부나 소방사한테 신고를 하게 돼 있다. 라는 것도 같이 보십니다. 그 3번이 있습니다. 자,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박스 하나 보이죠. 참 많아요.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안전관리자 엄청나게 복잡합니다. 이거 다 볼 필요 없어요. 볼 필요 없습니다. 이 중에서요. 소방공무원님분이 여기 다 포함이 딱 되어야 됩니다. 특급은요. 20년. 1급은 7년. 3급은 3년. 2급은 3년, 3급은요 1년에서 이것도 시험에 나왔었죠. 7년 역시 시험에 답으로 나왔었습니다. 특급 20년, 1급 7년, 2급 3년, 3급 1년에서 소방공무원들 근무하신 분이지만 여기 다 자격증이 주어집니다. 그 외에도 엄청 많지만 볼 필요 없습니다. 다음에 13문이죠. 13문입니다. 소방안전관리, 소방안전관리 보조자, 보조자도 도는 어떤 건물들이 참 많습니다. 많아요. 자, 아파트입니다. 아파트는요, 300세대마다, 한 명씩 둔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 외에 건물들은요, 15,000 제곱미터마다 한 명씩 두더라. 이렇게 해서 두 개 구분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고요. 다음에 14 보세요. 소방안전 특별관리 실물이 있습니다. 소방안전 특별관리. 해서 보시면, 박스 안에 딱 보세요. 초고층 건물들, 또, 영화 상영관이 아니고 영화관 수용인수가 1,000명 이상 된 아까 앞에 성능 기준은요 영화 상영관 여기까지인데 이건 특별관리는 보시면 영화관 수용인은 1,000명 이상이다. 이것도 체크를 해주세요. 그 특별관리 위해서 밑에 보시면 소방청장이 특별관리 기본기를 세운다. 넘어가서 세운다. 하지만 보시고 넘어가세요. 비정상입니다. 오른편에 15번에 1번 또 보십니다.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관계인들은요 피난계획, 피난계획을 세운다라고 합니다. 소방안전관리 관계인들 피난계획을 딱 세고요. 요 피난계획 속에 피난경로 이것이 포함이 되게 됐다 합니다. 그래서 이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관계인들은 피난계획을 세우고 피난계획 속에 소방경로가 피난경로가 포함이 되어 있다 해서 영화관 가시면 다 붙어 있는 것이 많이 보입니다. 보여요. 이것도 체크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갑니다. 아, 17번, 17번. 17번 할게요, 17번. 요거 저번 시험 나왔던 문제죠. 저번 시험 요거 나왔었습니다.
자, 건물이 관리를 구분합니다. 이쪽이면 주택입니다. 주택. 이겁니다. 이쪽 보니까 주택은요. 만약에 또 대표기가 있어요. 대표기가 나와 있어요. 대표기다. 상가는 상가번이에요. 상가번이입니다. 이와 같이 관리를 따라합니다. 이 속에 관리를 따라합니다. 구분해서 한다 하지라도요. 한 명입니다. 소방. 소방은 한 명이. 한 명이 공동 관리하는 건물이 있다. 저번 시간에 나왔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관리가 구분되어도 소방은 한 명이 공동 관리하는 대상 건물들이 있습니다.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11층 이상 되는 건물들 다 여기 포함됩니다. 지하층 포함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복합. 이런 복합 건물인데 5층 이상이거나, 또는요, 5,000제곱미터 이상일 때 이게 다 포함이 되어진다. 그 다음에 도매 시장들, 소매 시장들 이게 다 포함됩니다. 또 지하상가, 아, 이게 다 포함됩니다. 다 포함돼. 그래서 이것들입니다. 이것은 한 명이 소방관 같이 공동으로 관리하게 되어 있다랍니다. 이것도 다 암기를 해야 됩니다. 할 수 없죠.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18번은 통과하시고요. 다음 등합니다. 19번입니다. 19번에. 여러분들 아시죠? 분말 수화기의 어떤 소화약제입니다. 요것에 이제 내용입니다. 내용 연수가 있습니다. 이용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 그죠? 있습니다. 분말 소화기의 그 소화약제의 내용 연수는 10년이다. 분말 소화기는 10년마다 바꾼다고 원칙입니다. 분말 소화기의 그 내용 연수가 10년이니까 10년마다 바꾼다고 원칙이에요. 그런데요, 10년이 되는 그 달부터 1년 아닙니다. 1년이에요. 다시 내가 성능 확인. 성능 확인. 요 성능 확인 인증을 딱 받습니다. 받으면, 요 1년을 포함해가지고, 3년까지 연장될 수가 있다. 이것이 끝입니다. 요게 끝나면 무조건 교체를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분말 소화기 소화약제 그 내용 요소를 10년이다. 근데, 10년이 끝인데, 원래 요 때부터 그 10년 속하는 그들, 그 다음 달부터 1년 안에 한번 성능 확인 받고 나서 추가 1년 더 합쳐가지고 3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년까지죠. 그래서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있어요. 1년 합쳐가지고요. 그 끝나면 이제 바꿔야 됩니다. 바꿔야 됩니다. 간단한 상이죠. 그래서 1번과 이제 3번 보십시오. 3번. 자, 보시고, 그 다음에 20분입니다. 20분 갈게요. 소방용품입니다. 소방용품의 품절이죠. 소방용품. 자, 소방용품입니다. 소방용품. 이거 마음대로 수입도 못합니다. 소방용품. 소방용품은요, 요, 첩입니다. 제조하거나 만들거나 수입은 수입할 때 마음대로 못해요. 할 때는요, 우리 소방청장이 실시하는요, 보시면, 형식. 우리 한국에 형식 승인받아요. 형식. 받아야죠. 소방청장이 있으면 형식 승인 받고 나서 판매 전에 먼저 제품검사, 요 제품검사를 받고 판매합니다. 판매. 이것도 이제 소방청장이 검사를 실시합니다. 소방용품을 제도 또 수입할 때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형식 승인에 맞게 받고 나서, 그 다음에 판매 전에 다시 제품검사 받고 나서 판매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또 있습니다. 요들이 요청한다면 소방청장은 이제 성능 인정을 할 수가 있다랍니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A, B, C 해줍니다. 또 판매 전에 항상 제품 검사는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있어요. 자, 우수품질 인정을 또 할 수 있습니다. 있어요. 이건 좀 유효기간이 3년으로 지금 되어져 있습니다. 있어요. 이 내용들 1번, 2번 또 보시면 5번 있죠. 있습니다. 5번 있다 보시고요. 다음에 7번처럼요, 유통 중인 판매 중인 용품을 수집해서 검사해서 지납니다 싶으면 바로 저 폐기처분 등과 이제 인정 취소 할 수 있다. 7번까지 다 보십시오. 같이 가지 소방 실법에 나온 사항들입니다. 자,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 시간 다 통과하시고요. 자, 다음 장 넘어가세요. 326페이지를 가 보십니다. 자, 우리 4번 보시면은요, 화재 안전 정책 계획을 한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겠습니다. 국가가 이제 1번, 국가가 화재 안전 정책 수립합니다. 맞고요. 이번에 소방청장이 화재 안전 정책 기본계획 세우죠. 5년마다 세우죠. 10년 앞으로 X입니다. 다시 3번에 소방청장은 시행 계획도 매년 세운다. 3번쯤은 맞습니다. 또 4번처럼요, 세부 시행 계획은 시도지사 등이 세우죠. 맞습니다. 한다 보시고요. 그것도 체크해 보시고요. 오른편 가십니다. 오른편에
6번 가죠. 6번. 6번 아니죠. 6번 맞아요. 6번. 소방 특별주사다. 틀린에서 무엇이냐. 딱 되어있죠. 개인용 주거는요. 승낙이 있거나 또 친교 발생할 때 할 수 있다. 그래서 개인용은요. 할 수 없다고 원칙인데 승낙하거나 또 위급할 때면 긴급하면 할 수 있겠죠. 1번 맞습니다. 2번입니다. 창본선은요. 소방특별사 대상 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보시면 필요할 때 소방특별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해도 일단은 맞습니다. 맞아요. 맞는데 실제입니다. 실제는요. 한 번입니다. 특별사위원회죠. 특별조사위원회는요. 실제는 소방본부장이 실제입니다. 하고 나서 본부장이 이제 위원장입니다. 그래서 소방사가 안됩니다. 3번 X에요. 7명까지인데 본부장이 위원장입니다. 3번 됩니다. X입니다. 보시고요. 또 4번의 소방청장은 필요할 때 중앙특별수사단을 판사할 수 있죠. 그 21명까지입니다. 그래서 3번, 4번도 맞습니다. 이런 것도 보십시오. 다음 장 넘어가십니다. 자, 다음 장에 8번 문제입니다. 8번 문제. 건축하 전에 사전에 소방동의 받는 건물들이 있다 했었죠. 그래서 무엇이냐 묻습니다. 등 있는 데서 보십니다. 일단 1번 보시면 이 소방특별조사, 그 소방동의를 한다 할지라도요. 보시면 뭐 소화기 등에 대해서는요, 동의해서 제외한다. 소화기, 뭐, 이든, 아예, 물건 자체니까, 이것도 그 내부를, 소화기, 비난기 등 제외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뭐 참고하십시오. 그 다음에 이분입니다. 보시면, 허가권이 있는 행정기관, 즉, 지구구청장 허가를 등을 위해서 동의받을 때, 관할, 소방본부장한테 다 그 동의를 요구합니다. 이게 맞습니다. 그러면, 3을 했죠. 동의 요구하면, 5일이죠, 5일. 특급은 10일이고, 저 5일 안에, 그 동의를 표시는 5일이죠. 그래서 특급은 10일이다. 그래서 3번점은 X네요. 보십니다. 또 4번 보시면요. 사용승인 할 때 그때 동의 가름할 때는요. 소방실공사 완공공사 동의해서 그걸로 가름할 수 있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4번 더 보십시오. 사용승인 받을 때 그때 동의 가름할 때는 그 완공공사 등에서 시설 완공공사 교부하면 된다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4번 더 맞고요. 5번입니다. 건축 신고를 한 건물들은 신고 수리한 다음에 그 사실을 통지만 입는다. 5번점부터 맞다. 이렇게 더 보십시오. 자, 보시고요. 다음에 이런 편입니다. 9번이죠. 바로 건축가 전에 소방동의 받는 대상물이 쭉 나와 있죠. 쭉 나와 있는데요. 아는 게 무엇이냐 하니까 이제 3번이죠. 지하청정은 150이죠. 150. 그리고 공량인 100이고. 그래서 3번점은 X다. 이렇게 또 체크를 해주시고 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장을 또 넘어갈게요. 넘어가시면, 다음 장 보시면은 10입니다. 12번 볼게요. 12번 봅니다. 12번. 소방시설 설치할 때의 어떤 조건입니다. 1번 딱 보시면 특정 소방에서의 관계들은 소방시설 등을 갖추고 할 때 화재 안전 기준에 맞춰서 설치해주게 된다. 해서 1번 X네요. 이 소방법은 전부 다입니다. 소방법은 전부 다 소방청장이다 나옵니다. 행안부가 아닙니다. 그래서 소방법은 전부 다 소방청장만 나오고 장관이 안 나옵니다. 1번 바로 X네요. 소방청장이 고시하는 화재 안전 기준에 맞게 설치하라. 1번 점은 X 되겠습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어딥니까? 3번 보시면 장애인 시설은요. 장애인이 잘 쓸 수 있게 이렇게 하자는 부분이 있어요. 그 경보와 피난설비까지만 포함되는데 장애인들이 잘 이용할 수 있게끔 실질적으로 관리하자는 말도 있습니다. 3번 봤고요. 4번입니다. 소방청장은 휴증들을 3년에 한 번씩 정비하더라. 그래서 4번도 맞습니다. 맞고요. 자, 4번, 5번 보시면 이것도 문제가 좀 있네요. 내진 설계 기준에 맞게 설치하는 것들은요, 모든 것이 아니죠. 그래서, 가마트 소화 설비, 그 다음에, 용수 설비와 활동 설비만 포함되니까, 그래서 5번도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소화 설비하고, 그 다음에 소화 용수 설비하고 활동 설비 일대 안에서만 내진 설계 기준에 맞게 설치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5번쯤에 약간 문제가 좀 있는, 그죠? 전체가 다 아니고 몇 가지만 한해서 이제 내진에 맞춘다. 이렇게 구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5번 조금 애매한 문제가 되었네요. 그래서 보시고요. 자, 오른편에 13번 문제를 보십니다. 법령 등이 강화되었다 합니다. 봐요. 1번 다 보시면 화재 기준 등이 강화되었다 합니다. 이때도 기존 특정 소방들은요, 무시하고 계속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1번 지금 맞습니다. 뭐 신축 중이거나 뭐 생활지 계속 그냥 할 수 있다 했습니다. 그런데 위에도 불구하고도요, 소화기구, 경보기구 등은 이제 강화된 데 맞춘다 하고 했었죠. 이것도 다 나왔으니까 읽어보십시오. 3번입니다. 그런데요, 증축될 때는 기존 부분을 포함되어서 건물 전부 다 증축될 당시 기준에 맞추죠. 그래서 한번 해서요. 정축될 때에는 정축 부분 포함해서 건물 전부 다 강화된 데 맞춘다 했습니다. 3번 점은 X모가 됩니다. 4번 보시면 용도빙은 용도빙 되는 부분만 강화된 데 맞춘다. 4번 점은 맞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보십시오.
자, 보시고요. 그 다음에 한 장 넘어갑니다. 넘어가시고 또 다음 장에 가보시면, 다음 편 15번 필요 없습니다. 또 나왔던 문제점은 필요 없고요. 다음에 16번 중요합니다. 자, 특정 소방의 소방안에 걸리죠. 1번입니다. 30층 이상 지하층 제외하고 높이가 100 이상 이상인 아파트는 특급이 아니죠. 이건 그죠? 지하층을 포함한 30층 이상, 또 지상 120m 이상, 또 20만 이상일 때, 이것이 바로 1급 보통 건물이죠. 보통 건물에 관한 사항이다. 1번 바로 X네요. 보시고요. 2번입니다. 국보나 법무, 어문대상 단지는 전부 다 2급에 다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 1급 특급 1급 말고 다 어문대상 단지 다 2급에 포함된다 했습니다. 2번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국보나 법무로 목적물들 다 2급에 포함된다. 맞습니다. 또 11층, 또 2만 5층일 때 다 2급에 포함된다. 해서 이것도 맞습니다. 1급이다. 맞죠. 맞습니다. 또 가스 같은 경우는요, 1000톤 이상 1급, 또 100톤 이상 2급 이렇게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5번도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 반드시 봐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오른편을 가보시면은요, 이제 17번입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딱 떴죠. 3번 질문을 했으면 선임하면 14일 안에 선임 신고한다 했습니다. 30일 아니다. 그래서 3번이 X가 된다 하시고요. 자, 공동소방관리 대상문 18번 문제 한번 보십시오. 1번 질문이죠. 그 지하층을 제외한 11층 이상이죠. 그래서 1번 질문이 X네요. 지하층을 제외한 11층 이상의 고층건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지하층이 제외입니다. 1번 X네요. 이딴 건 다 포함이 되는 상들입니다. 한번 보시고요. 자, 또 다음 장을 또 넘어가십니다. 다음 장 넘어가 보시면 이제 보실 만한 것이 왼쪽입니다. 왼쪽에 보세요. 20번입니다. 소방안전관리보조자 두는 어떤 건 있죠. 아파트는 300세대마다 두죠. 그래서 1번 바로 X네요. 기타 건물들은 15,000원이다. 1번 님만 보시고 그냥 볼 필요 없고 1번 님만 다 보십시오. 그래서 보시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오른편입니다. 1번 보세요. 1번 소방용품입니다. 품질 관리입니다. 틀려서 무엇이 하면요. 1번 소방용품을 제수할 때 형식승인 받는다 해서 1번 질문 맞습니다. 근데 연구용 모집은 필요 없다 해서 1번도 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보고요. 3번 또 보시면 소방청은 요청하면 성능 인증할 수 있다. 3번 질문 맞습니다. 맞고요. 3번 보시면 품질 안정에 유효기한은 보시면 5년이죠. 그래서 이 소방청장이 다 결정하지만 그 발표한 법령은 다 행정안전부 령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총리에게 물었는데 4번지 보시면 4번에 일단 우수 품질 중에 유효기간은요 5년 범위 안에서 영입니다. 그 영이 지금 3년 됐지만요 일단 5년 범위 내에서 총리입니다. 5년 범위 내에서 총리라고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4번에 있습니다. 우수 품질 중 5년 범위 내에서 총리라고 한다. 그 총리라고 보니까 지금 3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번지면 X입니다. 들어가네 X고요. 그다음에 수치 검사할 수 있다. 5번 또 검은 점수 많은 편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시고요. 다음 장갑니다. 시설물법이 또 나왔습니다. 이것도 아주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유월차기 참 많은 법이고 두 개 나오는 어떤 법이기 때문에 잠시 또 우리가 쉬었다 하겠습니다. 지금 점심 하시고요. 2시부터 하겠습니다.